네, 경남 지역 화력발전소 옆 학생들이 인체 유해한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저희 KNN 연속 보도 이후 박종원 경남도 교육감이 이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엉터리 측정기를 운영한 발전소 측은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긴급 진단, 뻥 뚫린 미세먼지. 김인욱 기자입니다. 전국 화력발전소의 26%가 자리 잡고 있는 화력발전소 초밀집 지역 경남. 발전소 옆 학생들은 일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얼마나 마셨는지도 모릅니다. 공식 측정망이 없는 미세먼지 사각지대. 머리카락의 5분의 1 크기인 미세먼지와 달리 20분의 1 크기인 초미세먼지는 더 심각합니다. 엉터리 자체 미세먼지 측정기도 문제지만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경남 전체 공식 미세먼지 측정망 20곳 가운데 초미세먼지 측정소는 단 11곳에 불과합니다. 올해도 지금 환경부에 PM2.5 측정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답은 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1,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NN 연속 보도 이후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도내 시군 교육장들이 모인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하위초등학교는 직선 거리로 2km 떨어져 있습니다. 박 교육감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발전소 주변과 공단 인근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측정은 하기 어려울지라도 교육적 차원에서 간이 측정 장치를 달고 학생들하고 같이 학습하는. 한편 엉터리 측정소를 운영한 발전소 측은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고장이 나면 즉시 고쳐야 되는데 미처 이제 관리를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뭐 향후에는 제대로 관리를 할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교육 당국이 무관심하면 미세먼지가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번 도교육청 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NN 김민웅입니다.